지난 3월 훈민정음 해레본 상주본 소유자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는 작은 방 전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국과수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국과수는 발화 원인과 관련해 전기 합선 가능성과 사람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시 결과와 배시 주변 인물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으며 폐쇄회로TV에서 특별한 침입 흔적이나 방화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